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을 이용하여 이케아, 스트롤라, 전선 등을 이용한 갓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유디자인,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XZ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라인 L.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선은 다 수직 수평 구속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치수 넣어주겠습니다. 스케치 디멘전 D. 자, 45.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높이는 자, 120 정도 주도록 할게요. 120. 그 다음에 여기 등이 꽂혀지는 부분이 18.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네들은 참조 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스플라인. 자,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얘 핸들, 요 핸들, 자, 요 핸들. 자, 스플라인의 핸들들을 다 수직 구속 시켜주도록 할게요. 수직 구속. 수직 구속 시켜주시고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스케치 이면전 D. 자, 여기서 자, 55. 그 다음에 자, 높이는 높이도 55를 주겠습니다. 55. 자, 55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치수 입력해 줘 볼게요. 자, 핸들 치수를 여기 있는 30. 자, 그 다음에 얘도 30. 자, 얘는 15. 15를 입력해 주면 이런 식의 형상이 나오죠. 자, 이런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니시 스케치. 자, 해주고 얘를 자, 서페이스에서 리볼브를 시켜 주겠습니다. 리볼브, 서페이스 리볼브. 자, 얘가 프로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는 얘 가운데 그렸던 얘를 엑시스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 형상을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렇게 S자로 타고 올라가는 형상을 그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트 스케치. 그 다음에 자, XZ 평면 선택해 주시고 라인 L. 자, 라인 L. 자, 중심에서 자, 중심 지나는 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수직으로 세워 줄게요. 그다음에 자, 중심하고 이렇게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전체적인 치수를 D. 자, 전체적인 치수를 한160 정도 잡아 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정도 잡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인 L. 스케치 디멘전 D. 얘보다만 크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60 정도. 자, 얘보다만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자, 요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릴 건데, 자, 얘를 뭘 해주시느냐면, 스윕. 자, 그래서 얘가 프로파일이 되고요. 자, 체인 셀렉션 꺼줄게요. 자, 체인 셀렉션 끄시고, 자, 얘가 프로파일이 되고요. 얘가 패스가 될 겁니다. 얘가 패스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S자 모양으로 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위스트 앵글, 자, 트위스트 앵글 560도 돌려줄게.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면이 교차하는 선이 나옵니다. 교차하는 선을 이용해서 자, 형태를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 가지고 잘라줘 볼게요. 자, 스플릿 페이스, 자, 요 면을 자, 얘가 가지고 자, 잘라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시면 이제 바디 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잘리는
자, 잘리는 형상이 나오죠. 이렇게 형상이 나오죠. 자, 이렇게 요 선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요 선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에디트. 자, 그 다음에 솔리드로 갈게요. 솔리드로 가서, 자, 얘를, 자, 파이프. 자, 파이프. 자, 파이프 해주시고요. 자, 요 선, 요 선, 그 다음에 요 선. 자, 해주시고, 자, 파이프 섹션 사이즈를 한8 정도로 하겠습니다. 8. 8. 아, 8 정도로 해줄게요. 8. 오케이. 8. 자,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면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요. 새로운 면을 하나 그냥 만들어 줄게요. 요 면은. 요 면은 이 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리무브로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하나 그려줄게요. 자, 얘를 해서, 자, 스윕, 자, 리벌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그려줄게요, 새로.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 끝과 윗부분은 패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잘라주겠습니다. 스케치 1번으로 가서, 에디트 스케치, 라인 L. 자, 그 다음에 라인 L.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평행 구속, 스케치 디멘전 D. 자, 스케치 디멘전 D. 여기서 여기까지 한12 정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8 정도 해주겠습니다. 8. 이렇게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디파이, 스플릿 바디, 얘를, 자, 얘와 얘로, 자, 잘라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렇게 됐죠? 그럼 요게, 자, 몸체가 되고요. 얘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필요한 건 얘만 필요해요. 얘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 면을 잘라줄게요. 자, 그래서 스플릿, 바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스플링 툴을 얘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얘를 선택을, 자, 바디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지워줄게요. 리무브 해주시면, 요렇게. 자, 요런 형상이 나오죠? 요게. 아, 여기서 잘리는 게 마저 못 잘랐죠? 다시 잘라줍시다. 자, 에디트 퓨처, 그다음에 스플링 바디에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스플링 툴을 얘랑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를 다. 아, 에러가 뜨네요. 그러면 얘를, 자, 이 면을, 자, 두께를 중요 미리 줄겠습니다. 자, 싱크는, 자, 그래서 두께를 한 1.2, 자, 마이너스 1.2 정도 줄게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자, 컴바인해서, 자, 얘하고 얘의 인터섹트를 구하면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잠깐만요. 여기가 면이 잘못 잘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줄게요. 두께를 줄게요. 자, 싱크는 주는데, 자, 얘를 보수 시메트릭으로 하고 0.6으로 줄게요. 0.6. 그러면 양쪽으로 0.6씩 가면서 총 두께는 1.2가 되죠? 자, 0.6.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컴바인 얘하고 얘를 하시고 아까처럼 인터섹트.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스케치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개수를 서클러로 패턴으로 돌려줄게요. 패턴,
서클러로 패턴 예 선택해 주시 이제 페이스가 아니라 자 바디 예 선택해 주시고요. 축은 가운데 축 잡아 주시고 자 개수는 한 6개 정도. 자 6개 정도.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create 자 미러 자 여기는 바디로 해줄게요. 바디 자, 선택해 주시고 미러 플랜은 우리가 ZX 평면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YZ 평면을 선택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형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다 합쳐 주도록 할게요. 자 컴바인 컴바인 조인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고요. 얘랑 바닥이랑 위에만 살려 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얘도 자 싱크인 자 싱크인 얘는 아까 요게 두께가 1.1점 이었죠. 조금 더 줄게요. 그래서 0.7 네, 시메트릭 0.7 그러면 얘보다 조금 두꺼워지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개를 합쳐 주고요. 다시 컴바인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요쪽 갓이 이제 껴지는 부분이 있죠. 전등 자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로 만들고 쉘을 해주는 게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서페이스 패치 위에면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패치 아랫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스티치 자 그렇게 되면 솔리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쉘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쉘 자 솔리드 마디파이 쉘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인사이드가 아니라 양쪽으로 파줄게요. 양쪽으로 얼마씩 파주면 되냐면 아까 자 0.7씩 파주면 되겠어요. 0.7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0.7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0.7 자 이렇게 파주시면 1.4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디 살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됐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컴바인 해주시고요. 두 개를 자 얘랑 얘를 자 컴바인 해주시고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전구가 들어가는 부분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디멘션 D 자 그 다음에 서클 C 그 다음에 28 정도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전구가 들어가요. 28 짜리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자 스트롤라 전선 그 등의 전구 부분이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모서리 부분에 필렛 주시고 한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스트롤라 전선 등의 갓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